네, 안녕하세요. 감샵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요. 수리점 저희가 이제 수리점을 하잖아요. 수리점 오시기 전에 해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버벅이거나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어봐가지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포맷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자료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 바탕화면에나 이런 데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공사가 되기 때문에 수리점 오시기 전에 만약에 내 컴퓨터가 버벅이고 막 끊기고 막 이러면 요거를 먼저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막 하는데 마우스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 막 이렇게 글자를 막 치고 막 이러면 블로그 글 쓰고 막 이러면 글이 막 딱딱딱 끊겼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일 먼저 해볼 거는 뭐 무료 이건 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유료 아니고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MZK 다운로드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MZK.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MZK 다운로드라고 다운받으셔서 무료 내려받기가 있어요. 무료 내려받기 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저도 실질적으로 덕을 많이 보고 손님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 파일을 내려받죠? 그러면 파일 이거 malware 제로 zip이라고 여기 있죠?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풀기 바탕화면에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돌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요거 생겼죠? 요거 설명서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근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스타트 버튼 있죠? 스타트 오른쪽 마우스 관리자 권한 실행 여기 추가 정보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요거 돌리시면 요 바탕화면 아니 여기 이제 광고 같은 거막 뜨고 그리고 막 이상한 거막 뜨고 광고 특히 광고 같은 거 차단 잘해요. 광고 같은 거막 뜨고 그러고 막 컴퓨터 좀 버벅인다 그러면 요거 한박싹 돌려주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추천드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자. 그리고 요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덕을 봤던 건이 MZK는 뭐 저도 이제 자주 돌리긴 하지만 구라 제거기. 이거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구라 제거기.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라 제거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있으신데, 요분 것도 프로그램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실제로 이제, 요거를 득을 좀 많이 봤어요. 구라 제거기. 구라 제거기. 요거는 뭐 뜨는데 요거 닫게 해주시고, 요거 받으시면 돼요. 요거 받으시면, 여기 맨 밑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요 광고 아니고요. 구라지 거기 다운로드 받으시고 요거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요거 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한번 다운 받아볼까요? 예. 풀기. 여기 암호 있죠? 암호 넣으시면 돼요. 요거 복사 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죠? 제가 바탕화면에 했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아무튼 요것도 잠깐만요. 암호 풀면 요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보통 여기 다 은행 관련된 프로그램들인데 요런 것만 모두 제거하시면 뭐 똑딱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글씨 같은 거막 쓰는데 끊기고 뭐 아니면 컴퓨터가 버벅인다 그러면 요거 한 바퀴 싹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요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만약 정말로 내가 요거 뭐 괜찮다 그러면 요 후원 시스템도 있으니까 덕을 봤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커피값 이런 거 후원하기도 있고 아까 그 MZK도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지원 예를 들어서 여기 말러지에로도
후원하는 게 있어요. 후원하는 거 어디 갔지? 기부. 이런 거. 기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컴퓨터 버벅이거나 끊기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요거 한번 사용하시면 저도 실질적으로 덕을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수리 좀 오기 전에는 요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포맷이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